이 조류조차도 우리의 편이었어요. 썰물 때가 되면서 물이 이쪽으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서 당시에 일본 배가 부서지고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 배랑 들어오려고 하는 배랑 아수라장이 되면서 명량 대첩은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10배가 넘는 일본 배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브라보!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하늘이 도왔다 라고 쓰셨어요. 진짜. 딱 이렇게 간결하게 하늘이 도왔다. 정말 하늘이 도운 전투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첩이었죠. 여러분 혹시 이 명량해전에서 13척 중에 거북선이 몇 대였는지 아시나요? 한 거북선이 많지 않았을까요? 한 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어? 단 한 대도 없었어요. 7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다른 기록을 보면 일본에서 거북선 나타나면 긴장하고 무서워하니까 한 척을 거북선처럼 위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정말 큰 공을 세우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어쨌든 그렇게 모진 고문까지 당하고 파직당해 다시 불러서 했을 때 그러면 선조 입장에서도 공을 치하에 줘야 돼. 포상을 내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걸 맞아요. 아닌가요? 거지, 네. 기적으로. 근데 선조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짜 대단한 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외적을 물리친 것은 큰 공이 아니다. 사소한 외적. 13척으로 130여 척을 격파를 했는데 근데 이순신 계속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필요하죠. 근데 잘 안 해주면 그냥 뒤끝 있게 나 안 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 같아도 안 하겠다고. 됐어 그럼. 근데 이순신 장군한테는 백성들이 조선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조선인데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